랜드와 오리온의 이번에는 U11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호 해설과 함께합니다. 네, 직전 10세 이하 경기에서는 전자랜드가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11세 이하 경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경기로 봤을 때는 네, 먼저 라인업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전자랜드입니다. 허지훈, 서신우, 주성윤, 서주영, 이준혁, 이종혁, 김동현, 박승찬이 나오겠습니다. 네, 지금 티보 프로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네. 네, 이에 맞서는 오리온입니다. 유강, 이상원, 박정수, 김유호, 김재경, 이재경, 임도원이 나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양 팀이 지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었죠? 네. 성탄절에 만났을 때 41대 21, 무려 20점 차이로 전자랜드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좀 전자랜드가 좀 우위에 있다고 좀 보여지지만 네. 또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알차게 잘했을 거란 말이죠. 일단 오리온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영이 빠르게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이건영에서 반칙 얻어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오리온의 홈구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KGC의 홈구장이요. KGC죠. 죄송합니다. 네. 사실 오리온 선수들은 이전에 홈구장에서 대회를 했었지만 그때 네.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유강 선수라든지 박정수 선수라든지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많이 펼쳐줬거든요. 네. 박정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바운드, 득점력에서도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이제 공을 잡고 드리블을 하고 있는 유강 선수 역시 전체적으로 좋은 스킬을 보여주면서 팀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강이 먼 거리에서 던져봤습니다만 네. 리벨 맞지 않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패스 플레이도 굉장히 좋고요. 네. 스피드 그리고 드리블 능력도 좋은 유강 선수입니다. 박승찬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승찬 선수 역시 주 득점원이고요. 지난 경기에서 16점을 물에 쏟아 넣었습니다. 네. 지난 성탄절 맞대기였죠. 자, 드리블은 짧았고요. 박승찬이 자유투 2구를 준비하겠습니다. 자유투 2구는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박승찬 네, 다시 끌어냈어요.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반칙이죠. 사실 전방에서 전자랜드의 압박이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네. 오리온은 하프코트를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앞선 10세 경기에서도 그랬고요. 네. 11세 경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투를 얻어내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자유투 1구를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3대0, 2구까지 성공시키면서 4대0으로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볼 핸들링은 유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쳐냈어요. 유강. 네, 지금 환호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농구에서 아마 가장 세트한 순간이 아닐까. 그렇죠. 유강이 듭니다.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자, 벗겨내고 수비하던 선수가 좀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네. 지금 박승찬 선수는 좀 자존심이 상할 텐데요. 유강 스크린 받아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볼 밑에서 다시 외곽으로 유강이, 빼줬습니다. 네. 유강 45도에서 던집니다. 릿청과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유강 선수의 컨디션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전 장면에서는 드리블 통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그렇죠. 이제 슛 감각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관중석에서 그리고 이제 동생들 그리고 형들 모든 선수들이 환호성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서주영 탑에서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박승찬 오른쪽 크로스오버 이후에 자, 놓쳤어요. 뺏겼어요. 유강. 자, 유강 빠르게 올라갑니다. 유강. 유강 직접 올라가요. 연속. 유강. 아, 네, 아쉽게 메이드 시키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다시 긁어내네요. 자, 네. 네, 터치아웃 되면서 공격권은 오리온에게 자, 넘어갑니다. 다시 나오죠. 네. 아, 네. 드리블로 인해서 벗겨내는 과정에서 네, 아주 멋진 플레이. 심지어 박승찬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도 아주 깔끔한 미들슛이었고요. 방금도 왼손 레이업 실패한 이후에 유로스텝인데요. 유로스텝 이후에 훅샷. 아, 네, 지금 좀 급하게
임도현이죠. 아하, 네. 유강. 유강. 아, 네, 마무리를 합니다. 네. 유강의 연속 득점. 3전 4기 만에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도현 선수 마찬가지 주목할 만한 선수거든요. 박정수 선수와 같이 골밑에서 싸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비엔드 백드리브 이후에 스텝5에서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아트. 박정수가 따냈어요. 박정수가 따냈습니다. 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온. 그렇습니다. 길게. 앞서도 길게 밀어줬습니다. 이재경. 다시 한번 외곽 유광이 따냈습니다. 유광 더블팀 사이에서 박정수에게 네. 들어갑니다. 역전을 성공하는 고향 오리온. 자, 지금 분위기가 너무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유광 선수를 통해서 공격이 진행이 되고요. 박승찬. 이 분위기를 그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터프샷으로 지금도 굉장히 유로스텝 손을 휘저으면서 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는데요. 어려운 네. 상황에서 득점을 메이드했습니다. 유광의 스크린 받고 들어갑니다. 골밑에서 왼손 레이어. 자, 유로스텝을 뭐 자유자재로 구사하네요. 박정수. 이재경 골밑 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정수. 네, 지금 다시 한번 박정수. 아, 네, 다시 들어가지 않네요. 지금 공격 리바운드를 네 차례나 잡아냈습니다. 짧은 순간에. 그렇죠. 사실 전자랜드도 허지훈 선수가 있는데 네.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내주고 있어요. 자, 허지훈 선수가 좀 미세하게 신장이 좀 큰 모습인데 네. 박정수 선수가 또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밀리지가 않습니다. 포스 싸움에서. 네, 유강 지금은 볼을 놓쳤습니다만 아, 네, 지금은 다시 잡아냈습니다. 박승찬 선수가 아주 잘 막아냈는데요. 이상민 혹시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정수. 자, 네. 조금씩 아직 박정수 선수의 어떤 0점이 좀 잡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승찬이 침착하게 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은 당하지 않았던 박승찬이었고요. 스크린 받아서 이번엔 미드레인지 점퍼. 백샷. 아, 박승찬이 보여주네요. 아, 사실 경기 초반에 오리온의 유강이 활약을 하자마자 박승찬 선수가 분위기를 다시 가져오는 레이업을 성공시켰거든요. 그렇죠. 자, 실점을 할 때마다 박승찬 선수가 득점을 올려줬고요. 지금 나오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었어요. 4명 사이에서 지금 올려봤습니다. 자, 지금 스크린 받고 올라가는 과정이었죠. 뱅크샷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제 앵클브레이커라고 하죠. 뭐 그렇죠. 이제 드리블에 의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좀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 수비 상황에서 또 한번 크로스오버를 이제 레그스루 크로스오버 상황에서 박승찬 선수가 낚이지 않고 손으로 또 걷어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그 주변에 떨어진 공을 같은 팀 선수가 이제 줍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스틸로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네. 굉장히 집중력을 잃지 않고 두 번은 당하지 않았고요. 또 이번에 또 공격에서 또 연속 4득점을 올려주면서 매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선수들끼리 이렇게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이제 크리스마스 경기에서는 유강 선수와 이제 박승찬 선수가 계속해서 맞닥뜨렸는데 네. 박승찬 선수가 좀 자기 플레이가 안 될 때마다 좀 감정을 표출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에 반해서 유강 선수는 좀 그냥 온순하게 경기를 이끌었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던져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박정수 리바운드 박정수. 자, 임도현 선수도 기동력이 있어요. 지금도 박승찬 선수가 긁어냈죠. 박승찬이 제자리에 서서 볼만 뺏어 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농구 재능과 락샷. 임도현 유광 빠르게 갑니다. 두 명 사이 뚫어냈습니다. 멈춰서서 유광 올려놓습니다만 네. 들어가지 않네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완전 떡블락을 보여줬어요. 임도현. 허지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정수 리바운드 하지만 다시 한번 허지훈. 자, 뒤쪽으로 침착하게 내줬습니다. 외곽으로 김동현 두 점. 자, 리바운드 싸움 치열하죠. 박승찬. 박승찬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는 박정수. 자, 지난번 경기와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박빙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민 골밑에서. 자, 유강 선수의 패스트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지만 좀 마무리를 못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패스를 성공을 시켰더라면 다시 한번 동점을
기록을 하고 이제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었던 오리온이었는데 그렇죠. 아쉬운 찬스가 지나갔습니다. 자, 지금 양 팀의 어떤 공격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 네, 완벽한 블락이었습니다. 자, 일어나는 거 보세요. 네. 요즘엔 뭐 KBL, NBL, NBA 못지않게 어린 선수들이지만 이런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쪽은 다음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대기하고 있고요. 벤치는 아니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유광의 스텝을 밟았습니다. 네. 지금도 엄청난 스킬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오늘도 두 선수가 많이 맞붙죠. 유광과 박승찬. 이 둘의 매치업도 굉장히 볼만한 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주영 볼을 놓쳤습니다. 이종영이 잡아서 들어가지 않았고 허지윤. 자, 리바운드. 빠르게 올라갑니다. 유강 끊임없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유강. 자, 이번에 박승찬이 따냈어요. 박승찬이 이겨냈습니다. 자, 이 두 선수의 어떤 자존심 대결, 신경전도 굉장히 볼만합니다. 그렇죠. 서주영. 아, 지금은 스크린을 받아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볼을 놓쳤습니다. 그렇죠. 유강 선수 나오네요. 지금은 엄청났어요. 레그스로 크로스오버. 유로스텝까지. 손을 바꿔서 올려놨는데 야, 이게 들어갔다면 정말 하이라이트 필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와, 손 바꿔서. 자, 이게 진짜 U11 경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엄청납니다. 어린 선수들의 이런 스킬, 개인기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선수들의 미래가 아주 그냥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뭔가 이제 착오가 있는 것 같죠? 네, 지금은 오리온의 벤치에서 심판과 네. 얘기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 전자랜드의 벤치에 가서도 주심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해결이 됐고요. 다시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자, 유광 선수와 박승찬 선수가 또 만났습니다. 네. 유광 이번에 제쳐냈습니다. 플로터! 플로터! 자, 유광이 다시 잡았고요. 리바운드 유광. 네, 통통 튑니다, 유광 선수. 아, 네, 뒤쪽으로 좀 서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네요, 유정민 선수. 네, 지금도 유정민 선수도 피지컬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양 팀을 통틀어서 가장 큰 신장인데요. 박승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리바운드 유광. 넣어줬을 때는 과감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패스 좋아요. 반대쪽 패스 연결. 정확해요. 골밑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허지윤. 직접 달립니다. 허지윤 레이업. 실패했어요. 본인이 리바운드를 다시 잡습니다. 이종혁에게. 이종혁.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유강이 다시 잡았죠. 자, 유강이 이번에는 지공을 선택했어요. 네, 지난 1차전에서 41대 21로 패배를 했었던 오리온이었는데 네. 현재 전반전 8대 6이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전반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는데 후반전에 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자, 오늘은 하지만 이제 전반전에도 큰 차이를 안 보이면서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 유강 지금 움직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네. 저렇게 볼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정수 힘으로. 네, 뺏었네. 진짜 뺏었네요, 말 그대로. 네. 네. 힘으로 뺏고 나서 슛까지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냥 가지고 오네요. 네. 굉장히 편안해 보였어요. 그렇죠. 마치 본인의 소유권이 있었던 것 마냥. 그렇죠. 표정의 변화가 1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2구는 넣어줬죠. 아, 네, 박정수 선수 오늘 리바운드. 이제 전반전 끝나고 좀 기록지를 좀 봐야겠지만 오리온스에서 공격 리바운드부터 수비 리바운드까지 굉장히 많이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선수들이 집중력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승찬 좌중간 45도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레이업. 네. 떨어집니다. 자, 지금은 스크린 플레이가 좋았고요. 스크린을 타고 왼쪽으로 잘 돌아들어가서 유연하게 득점 올려줬습니다. 유광이 패턴 플레이를 지시합니다. 임도현 다시 유광에게. 자, 유광 스크린, 오른쪽을 그렇죠. 선택합니다. 유광 텁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유투 얻어내는 유광. 그렇습니다. 지금도
박승찬 선수가 지금 유강하고 이렇게 매치업을 하는 과정에서 꽤 잘 막아주고 있거든요. 박승찬 네.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서 박승찬 선수를 피해서 돌아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유강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깔끔했습니다. 자유투 2구는 성공시켰습니다. 10-8 양팀의 점수차는 2점 차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선수들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바이올레이션이 될 법했는데 네. 좀 유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유선연구에서는요. 박승찬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4명 사이. 자, 반칙 얻어냈죠. 저렇게 스피드를 통해서 돌파를 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수비수가 기다리고 있는 입장보다는 그 선수를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반칙을 얻어낼 확률이 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수록 과감한 돌파가 필요하죠. 박승찬의 자유투 1구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박승찬 선수는 자유투도 성공률이 높아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유투 2구까지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전자랜드의 학부모 여러분. 자, 경기장의 좀 열기도 굉장히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주말이고 하니까 그렇죠. 선수들의 케어를 위해서 따라오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유강 어려운 자세에서 네.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유강 선수는 지금 골이 들어가고 있진 않지만은 네,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본인이 할 수 네.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더블 클러치예요 지금도. 또 마지막에는 스피를 넣어서 골대 안쪽으로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유강 미들 점퍼. 그럼 또 핑거로우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어깨 싸움. 박정수 올려놓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 메이드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은 박정수 선수가 좀 데뷔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앞선 경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많았는데 어린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돌파해서 갑자기 패스가 날아오니까 데뷔를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서주영이 마지막에 던져봤습니다만 그대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자랜드 오리온의 경기 12-8 전자랜드가 전반전에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자, 스코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언제 시간이 흘러갔을지 모를 정도로 네.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고요. 자, 오리온이 일단 전반전에 선방을 해줬어요. 이제 후반전에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다음 후반전을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점수는 3-0 2구까지 성공시키면서 4-0으로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볼 핸들링은 유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촌했어요. 유강. 네, 지금 환호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농구에서 볼 밑에서 다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네. 유강 45도에서 던집니다. 네, 청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유강 선수의 컨디션이 시험되면서 공격권은 오리온에게 자, 넘어갑니다. 다시 나오죠. 네. 아, 네. 드리블로 인해서 벗겨내는 과정에서 네, 아주 멋진 플레이. 심지어 박승찬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도 아주 깔끔한 미들. 그렇습니다. 길게. 앞서도 길게 밀어줬습니다. 이재경 다시 한번 외곽 유광이 따냈습니다. 유광 더블팀 사이에서 박정수에게 들어갑니다. 네! 역전을 성공하는 고양 오리온. 자, 지금 분위기가 너무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유광 선수를 통해서 공격이 진행이 되고요. 박승찬 이 분위기를 그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턱샷으로 아니 침착하게 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은 당하지 않았던 박승찬이었고요. 스크린 받아서 이번엔 미드레인지 업. 오! 백샷! 박승찬이 보여주네요. 아, 사실 경기 초반에 오리온의 유강이 활약을 하자마자 박승찬 선수가 분위기를 다시 가져오는 레이업을 성공시켰거든요. 그렇죠. 자, 실점을 할 때마다 박승찬 선수가 득점을 올려줬고요. 지금 나오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었어요. 4명 사이에서 지금 올려봤습니다. 지금 수신 받고 올라가는 과정이었죠. 뱅크샷으로 연결됐습니다. 전자랜드와 오리온의 후반전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에 저희가 요약을 좀 해보면 박승창과 유강의 싸움이었다. 그렇죠. 네. 아 그렇다요? 그렇다라고 네, 이야기를 그렇죠. 보냈습니다. 네. 네, 전자랜드의 공격권으로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박승찬 탑에서 오른쪽 선택 허지윤. 아, 네, 박승찬 바뀌어냈어요. 직접 파고듭니다. 박승찬의 득점. 네, 지금도 네 저렇게 낚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워낙 미들레인지를 잘 꽂아놓는 저 박승찬 선수이기 때문에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렇죠. 지금 박승 선수의 센스 있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자, 임도현이죠.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반칙이죠. 자, 네, 기록치기가 엄청나네요. 네, 유광이 한번 페인트 동작을 준 이후에 아, 인사이드를 파고들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기록치가 도착을 했는데 네. 전반전에 뭐 압도적이네요. 박승찬 선수가 11점을 올렸습니다. 유광의 스텝백. 이상민 더블팀 붙었습니다. 전자랜드 헬드볼 선언. 자, 이렇게 되면은 오리온의 볼이 선언되죠. 네. 어, 스텝백을 유난히 크게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도 네. 유광 선수가 상당히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스텝백 소리에 기록지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스텝백을 유난히 좋아하는 우리 이승준 캐스터. 그렇죠. 사실 저러한 고급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어린 선수들일수록 그런 기술을 자꾸 시도를 하고 네, 노력을 해줘야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과감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허! 어려운 자세에서의 득점. 그렇죠. 서주영이죠. 지금 심지어 왼손으로 올려놨습니다. 오!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후반전 초반에 양 팀의 경기가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전반전에 기록지를 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리바운드 네. 싸움이 확실히 압도적이었네요. 네, 오리온이 리바운드가 22개, 전자랜드가 12개인데 네, 10개 차이나 나죠. 그렇죠. 하지만 오리온이 리바운드 수에 비해서 득점력이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오리온은 공격 리바운드가 14개입니다. 네. 네. 오! 유강! 어려운 득점 성공해냅니다. 자, 쫓아가죠. 이제 양 팀의 점수차는 넉 점차 후반전 쫓아가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박승찬. 서주영 점퍼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 자, 임도현. 불발. 유광 네. 지금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베스트! 아, 살짝 길었네요. 네, 지금도 유광과 임도현이 눈을 한번 마주쳤어요. 그렇죠. 유광이 잘 돌아섰고 베이스라인을 공략하면서 네.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아,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왔어요. 자, 유광 선수도 어린 선수지만 굉장히 채공 능력이 좀 있네요. 점프력이 굉장히 높게 이런 걸로 보여지고요. 네. 어려운 자세에서도 슛을 좀 잘 넣어주고 있는데 아,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화려하게 정말 드리블로 돌파를 해서 멋지게 코너 앞에까지 갔는데 아, 골문에서 조금 슛 저기 득점에 실패하는 그런 네. 장면이 좀 몇 번 나왔거든요. 네. 네 저희 뒤쪽에 네. KGC의 선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카메라 보고 손 한번 드세요. 네. 귀엽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알아요. 저희 뒤쪽으로 오면은 화면에 네.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작전 타임이 이제 종료가 될 것 같고요. 저 박정수 선수가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지만 조금 더 골밑에서 좀 득점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리바운드는 굉장히 네.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격 리바운드가 14개나 잡아냈는데 득점에서 이렇게 뒤지고 있다. 이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죠. 앞쪽으로 길게 밀어줬습니다. 끊어낸 네. 유광, 하지만 다시 한번 따냈습니다. 자,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지금은 유광의 파울. 네. 지금 유광이 잡기보다는 쳐내는 걸 선택을 했는데 그게 또 허지훈 선수 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지금 매치업이 바뀌었습니다. 박승찬
블루톤 득점! 그리고 엔드원까지. 자, 박승찬 선수가 득점력을 전반에만 11점 두 자리 점수를 득점을 달성을 했고요. 후반전에도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승찬. 주거자유투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유투는 뭐 완벽하네요. 석점 플레이. 네. 노브레이크 박승찬 선수였습니다. 아, 별명을 또 지어주신 건가요? 그렇죠. 브레이크 없는 사나이. 네. 한번 제가 혹시라도 전자랜드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네네. 한번 노브레이크라는 별명 어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뭐 에너지도 넘치고요. 양 선수, 뭐 유강 선수도 그렇고 박승찬 선수도 그렇고 스킬적인 부분이나 체력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유강의 패스 애매했습니다. 네. 이종혁 앞쪽에 있는 유강 이종혁이 직접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허지윤. 아, 네. 허지윤도 지금 한 번에 올라갔으면은 막힐 수도 있었거든요. 임대현 네. 선수가 굉장히 높게 블로킹을 떴기 때문에. 하지만 모션은 페이크를 주면서 벗겨내고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이광이 스크린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크로스오버 이후에. 자, 지금도 안쪽 패스 연결. 네, 애매했죠. 허지윤.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광. 자, 이제 앞쪽으로 넘겨줘야죠. 앞으로 길게 박정수에게. 그렇죠, 열렸어요. 박정수 오픈 그렇죠. 찬. 이번엔 성공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벌어지면 좀 힘들어질 것 같았는데. 네. 네, 그래도 많이 점수를 좁혔습니다. 박승찬, 이준혁, 볼을 돌리고 있는 전자랜드. 박승찬, 서정 안쪽 투입해줬습니다. 패스 좋았는데요. 그 전에 파울이죠? 네. 볼을 받기 전에 파울이 있었습니다. 유광이 계속 볼을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네, 나갔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오리온 공격인데요. 자, 유강 선수가 지금 다소 체력이 좀 떨어진 모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선수 좀 애매한 패스를 좀 날렸어요.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시도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템포도 지금까지 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빨랐잖아요. 네. 분명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적인 것도 조금 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허지윤 선수가 공을 뺏어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두 발이 다 떨어졌다는 그 판정이었고요. 트래블링이었습니다. 유강. 네. 임도현이죠. 임도현이 임도현. 좀 해줘야 돼요. 김재경에게 다시 한번 유강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유강 이번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종혁. 허지윤 직접 올라갑니다. 허지윤. 네, 림에 맞지 않았어요. 박승찬 들어가지 않았어요. 박승찬에게 다시 내줬고요. 페인트 조작 이후에 박승찬. 아, 또 자유투 얻어냈죠. 정말 영리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네. 지금도 또 수비 날려보내고 들어가면서 반칙 얻어냈거든요. 자, 임도현 선수가 오늘 박승찬 선수에게 두 번 낚였네요. 네, 현재까지 자유투를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박승찬의 자유투는 오늘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2급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네, 응원석에서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KBL의 경기에서도 LG가 자유투 성공률 100%를 기록하면서 역전하는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선수들이 집중력을 유지를 한다면 성공률 100%도 어렵지 않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어렵지만 그래도 자유투 와 지금도 날려보냈어요. 테이크 동작 이후에 득점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임도현 선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 세 번째 날림을 당했습니다. 유광과 박승찬의 대결 잘 빼줬고요. 임도현 뱅크샷. 자, 선수들이 확실히 이제 체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서주영 안쪽 투입 이종혁. 아, 네. 투샷이 주어집니다. 전자랜드 23번 이종혁. 아,
지금은 펭크 동작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박승찬의 네. 득점 장면.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박승찬이에요. 헤어스타일도 뭐 멋지네요. 오늘도 유독 선수들의 헤어스타일에 눈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선수들이 겨울을 맞이해서 꽃단장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또 화면에 나올 거라는 걸 본인들이 알죠. 자, 아무래도 이제 뭐 화면에 무조건 나오죠. 뭐 경기를 네. 계속 펼치니까요. 자, 스왈로 스펌이 굉장히 많았고요. 자, 박승찬 선수는 뭐 스왈로 스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귀염뽀짝한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염뽀짝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뭔가 어울리지 않은 단어 선택을 하고 계신데 네. 요즘 조금 이제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에 좀 많이 어울리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충격이네요. 아, 사실 그렇게 네. 시도를 하는 모습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네, 한 살이라도 더 어려지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도전이잖아요. 네, 선수도 그렇죠, 네. 오늘 주말리그를 통해서 농구를 향해 도전을 하고 있고 네. 김지호 해설도 더 젊어지기 위해서 새로운 참신한 멘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귀염뽀짝이라는 말 한마디 했다가 네, 도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종혁 자유투 일구 네. 들어왔습니다.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유광이 공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과 조금 비슷한 경기의 양상인데요. 후반전에 조금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자, 임도현 선수가 많이 지쳤어요. 많이 뛰다 보니까 임도현 선수도 득점의 한 부분을 좀 차지를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네. 오늘 경기 좀 득점력이 좀 저조하거든요. 슛이 계속해서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강 페인트 동작 이후에 리바운드 공을 잡아냈습니다. 전자랜드 박승찬이 앞으로 이준혁 쪽 네. 하지만 이 공이 길었습니다. 살려내지 못했네요. 하지만 저렇게 스피드 동료의 스피드를 살리는 패스 굉장히 시도할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임도현이 스크린 플레이 네, 패스를 잘 유광의 받았네요.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자, 유광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유광의 파울. 네. 아, 후반전 들어와서 유광의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런 패스 미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3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뛰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조금 더 집중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에어볼 박승찬이 던집니다. 두 번 연속 에어볼이 나오면서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유강. 자, 유강이 이제 천천히 줄 곳을 찾고 있고요. 이재경 안쪽 뒤 박정수죠. 박정수 힘으로 돌아섰습니다. 박정수의 네. 득점.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오리온은 유강에게 의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다양한 선수들의 득점이 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또 박승찬의 영리한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박승찬 선수 같은 공격 루트가 많잖아요. 네. 뭐 미들슛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을 다 이제 메이드를 시키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는 모션페이크에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강의 센스 있는 패스 이상원이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서주영 멈춰서서 점퍼. 어휴, 같은 팀 선수끼리 부딪혔어요. 선수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박승찬 블루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정수의 리바운드. 자, 빠르게 올라갑니다. 한 명을 따놓들지 못했네요. 제쳐내지 못했어요. 아, 멋진 서주영의 좋은 수비 선수요. 다시 한번 인터셉트. 이번엔 이재경의 좋은 수비였습니다. 그렇죠. 이재경 네 돌아섰습니다. 3명 사이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임도현의 리바운드. 자, 임도현이 해줘야 돼요. 어깨로 밀면서 임도현이 오늘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좀처럼 터지지 않고 있는 오리온의 공격. 허지윤 성공시켰습니다. 네, 메이드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승부는 어느 정도 기울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여 남았습니다. 이재경. 자, 오리온이 조금만 후반전에 전반전 같은 플레이를 좀 보여줬다면. 오! 스피드업! 자, 또 하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던 유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이라이트 필름이 또 나왔죠. 아, 멋있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종혁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유광 선수의 득점 같은 부분은 뭐 성인 무대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스킬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유광 짧았습니다. 허지훈의 리바운드. 샤클락은 꺼졌어요. 이제 서주영. 시간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유광의 수비. 쇼코너에서 다시 한번 바깥쪽. 자, 뭐 서두를 필요 없죠. 텁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허지훈이 마지막에 던져봤습니다만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19-2020 KBA 유소년 주말리그 전자랜드와 오리온의 11세 이하 경기에서 전자랜드가 30-1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전반전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흘러가면서 후반전을 조금 기대하게 만들었었는데 지난 성탄절 대결과 비슷한 구도로 흘러갔어요. 전반전에는 조금 비등비등한 경기를 펼치다가 후반에는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다시 스코어 차가 지금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저번 경기 때보다는 20점 차 경기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12점 차의 경기가 난 것으로 봤을 때는 오리온이 좀 준비를 알차게 잘 했고요. 오리온 선수도 열심히 잘 뛰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 선수들이 후반전에 체력이 약간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고 오늘 경기의 순 선수죠. 전자랜드의 박승찬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선수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조금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신데 오늘 경기 좀 힘드셨나요? 네, 힘들었어. 그렇다면 조금 쉬다가 인터뷰를 진행을 할까요? 네, 잠시 숨을 좀 고르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좀 괜찮으신가요? 네, 사실 오늘 경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유광 선수와의 매치업이었어요. 좀 오늘 유광 선수와의 매치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었어. 아, 재밌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었나요? 제가 유광 앞에서 득점했을 때. 아, 네, 사실 경기 초반에 네. 이 앞쪽 코트였죠. 유광 선수의 드리블에 약간은 넘어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당했다. 아, 당했다. 아,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뭔가 드리블로 계속 시도를 했나요? 유광 선수를 제치기 위해서?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새해가 됐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새해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번 년에 너무 좋았고 다음 년도 이번 년처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경기 수훈 선수 전자랜드의 박승찬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2세 이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점수는 3-0. 2구까지 성공시키면서 4-0으로 앞서